오늘은 양배추가 오늘 집에 많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로 전을 할 겁니다. 밀가루? NO! 일일이 세척하는 번거로움? NO! 초간단입니다. 재료도 방법도 초간단. 이 양배추 전 준비물은 양배추와 계란만 있으면 끝! 그래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초간단 양배추 전 만들러 가시죠! 페퍼야 너도 가자! 재료는 간단합니다. 그냥 양배추하고 달걀 3개만 있으면 끝납니다. 여기 간할 수 있는 소금. 아, 그래도 좀 너무 성이 없어 보인다 하시는 분은 냉장고 한번 쓱 한번 열어보세요. 저는 당근하고 양파 있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넣으셔도 되고, 없으면 그냥 양배추하고 달걀만 있으면 끝납니다. 자, 양배추 보실까요? 겉잎 두세 장 뗐어요. 그리고 이거 물에 한 5분 정도만 담가 놨다가 흐르는 물에서 세 번만 헹궈준 양배추를 가지고 가늘게 채 썰어 줄 겁니다. 채가 얇으면 얇을수록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채 쓸 겁니다. 자, 어느 정도냐? 이렇게 얇게, 굉장히 얇게 가늘게 채 썰었어요. 요 그대로 여기다가 달걀 풀어 가지고 전을 부치시면 되는데, 어? 식초물에 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들 보면 양배추 요리할 때 채 썰어 가지고 이거 식초물에 담그는 장면들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양배추 하게 되면 위장 건강을 위해서 먹잖아. 그 핵심 성분이 바로 비타민 U. 근데 이 비타민 U는 수용성, 물에 굉장히 잘 녹고 하물며 식초물에는 더 잘 녹습니다. 잘게 썬 이 단면을 통해서 비타민 U가 다 녹아 빠져나와, 식초물에 담그면.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당근하고 양파도 미리 채 썰어 놨습니다. 이거 없다? 그러면 생략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얇게, 양배추만큼 얇게 이렇게 채 썰어 주시면 좋아요. 당근도 요 정도 두께로, 양파도 이렇게 가늘게 채 썰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볼에 계란 3개, 이제 계란 3개 준비했거든요. 이거를 깨가지고, 자, 깨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깨서 소금, 그 다음에 후추 두 번 정도 톡톡 넣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섞어주시면 돼요. 계란물에. 자, 이 계란물에 잘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 야채 더 있어? 그러면 당근 같은 거 있으면, 지금 당근, 그리고 양파. 양파 채 썰어놓은 거 있죠? 넣고 잘 이렇게 뒤적뒤적. 지금 우리 여기 양배추 전할 때 밀가루 하나도 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양배추 다 막 식초물에 담가가지고 하는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뒤적뒤적 계란물에 입혀주시면 돼요. 계란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 더 넣으셔도 돼요. 자, 끝났습니다. 팬에 기름을 둘러, 그 다음에 중불로 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익힌 양배추는 일단 소화가 좀 편해요. 그리고 영양소 파괴는 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장을 보호하는 비타민 U 그리고 썰포라판은 140도 이하의 열에서는 손실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열이 좀 됐다 그랬을 때 반죽을 듬뿍 저희 두껍게 도톰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듬뿍. 자, 전 다 쓰겠습니다. 듬뿍 넣어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양배추전은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치실 때 좀 이게 두께를 어때요? 도톰하게 지금 부치고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부치실 때는 좀 뒤집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또 부서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해밀레 프로 주부님들께서는 정말 잘 하시겠지만 나 자신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프라이팬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 놓고 이거를 보세요. 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뚜껑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그대로, 자 보세요, 뚜껑을 그대로 이렇게 엎어. 자,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그냥 놓으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지금 뚜껑, 야, 이렇게 하시면 아주 노릇노릇하니. 제가 이거 지금 뒤집다 보니까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김소용 감자전 영상 보셨어요? 그 댓글들 보면은
진짜 저한테 제가 고정 댓글로 해놓은 댓글이 있습니다. 내 평생 저렇게 솔직한 감자전은 처음입니다. 어쩜 감자전이 내숭도 안 떨고 크크크. 김 원장 감자전 뒤집기 보면서 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렇게 칭찬인지 욕하시는 건지 헷갈리는 댓글들 저도 보면서 참 반성했습니다. 사실 김소영 감자전 영상 제 흑역사입니다만 이 감자전 뒤집을 때 우리 해밀레님들이 그 영상 보시고 와 나 요리에 자신감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똥손 김 원장도 요리를 하는데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신감을 얻으셨답니다. 웃고 싶으실 때는 마음껏 보시고 웃고 요리에 자신감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을 끄시고 끝났어요. 정말 온 부엌의 향이 고소합니다. 이제 완성된 것 같으니까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에 담을 때도 자신 있는 분들은 착착 하시는데 저는 그 감자전의 그 아픔을 제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 우리 또 해밀레님들이 저의 이런 미숙함으로 와 행복하시다면 저는 좋습니다. 진짜 이거 보세요. 이게 더 많이 그냥 탱글탱글탱글 먹음직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케첩 뿌려도 좋고 우리들은 양념장 만들어서 혹은 장아찌 있잖아요. 양파 장아찌, 무장아찌 아니면 잘 익은 김치 그거랑 드셔도 정말 궁합이 좋습니다. 먹기도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 뒷면은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했고 여기는 사실 살짝 눌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집어 놨습니다. 자, 사실 근데 약간 탄 데가 더 맛있어. 자, 볼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이런 두께에 이렇게 도톰하게 진짜 먹음직스럽다 생각하실 거예요. 어떡해요? 좋아요. 이렇게 양배추가 살아있어. 아삭아삭 하면서도 부드럽게 달걀하고 잘 어울려져가지고 간단한 아침 식사, 저녁 식사도 될 것 같고 든든할 것 같고 간식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담백하고 든든한 한 끼 추천합니다. 해밀레님들 오늘도 해밀레 하세요.